미국의 3분기 경제가 예상보다는 더 뜨겁게 성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준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오범죄가 20년 이상의 기간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10지구 후보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한인타운의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가 충전 대기 시간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휴전을 연장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가 예상보다는 더 뜨겁게 성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 성장률이 상당폭 꺾일 거라는 예상인데 연준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4.9%에서 5.2%로 올라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7%를 기록했던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5%보다도 높았습니다. 다만 이번 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뒷걸음칠 거라는 예상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는 가을 들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더 민감해져 소매 판매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등 직전 보고서 대비 경제 활동이 둔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연은 관할 지역 가운데 6개 지역에서 경기 하락세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LA 카운티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연간 범죄율 분석에 따르면 20여 년 기간 중 증오범죄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증오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LA 카운티 정부를 비롯해 LA 셰리프국과 경찰국 등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LA 카운티에서 신고된 증오범죄는 모두 929건. 무려 18%나 늘어나면서 지난 20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범죄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인권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연간 범죄율 분석에서도 증오범죄는 지난 8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29 hate crimes were reported in 2022. And that's an 18%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And that follows 2 years of double-digit increases. Another major finding is that 72% of the hate crimes reported in 2022 were violent. And this is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in 20 years. 인종이나 종교, 그리고 성적 성향에 따라 발생한 증오 범죄가 모든 부분에서 급증한 겁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가장 많이 발생했던 아시안 증오 범죄는 25%나 감소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LA 카운티 정부와 LA 셰리프국, 그리고 LA 경찰국 등에선 증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Our department has 23 hate crime coordinators from each of our patrol stations and two dedicated hate crime coordinators assigned to our Major Crimes Bureau Hate Crime Task Force. These coordinators monitor and review all hate crimes and hate incidences and provide training and are available to provide additional investigative resources to our patrol station and the deputies out in the field when they're needed.
This year alone, our filing rates are 86%. The statewide average is 54%. We also understand that reporting a crime to the police can be challenging and scary, especially for those in the immigrant community, which continue to be the target of so much hate and so much unreported hate. Hate will not be tolerated in LA County, and anyone who engages in hate-motivated criminal conduct will be aggressively prosecuted. And I want to repeat that, they will be aggressively prosecuted. LA 카운티는 증오 범죄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해당 지역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증오 범죄 신고는 카운티 정부 한라인 211번 또는 경찰국과 세리프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오는 2024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줄리 스터프트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어제 워싱턴 DC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비자 국내 갱신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터프트 부차관보는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체류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비자 갱신을 위해 미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이민 비자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갱신하려 할 경우 반드시 출국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인터뷰와 수속 적체가 극심해지자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의 편의 증진과 적체 해소를 위해 일부 해당자들에 한해 내년부터 미국 내 갱신을 허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H1B 비자 소지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10지구 후보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공식 후보 등록 이후 첫 후보 토론회로 선거 모금 1위를 달리는 그레이스 유 후보도 직접 참석하는데요. 한인타운이 직면한 치안과 노숙자 문제 등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LA 시의회 10지구. 현재 그레이스 유 후보가 선거 모금 1위를 달리며 총력 유세를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내년 선거 공식 후보 등록 이후 처음 열리는 10지구 후보 토론회가 오는 일요일 오후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그리고 한인타운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이슈들이 많이 이야기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인타운에서 개최되는 만큼 많은 한인분들의 이제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보 토론회는 내년 2월 초 시작되는 예비선거 우편 투표를 겨우 두 달여 남기고 실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치안과 노숙자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한인타운의 이슈들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한인타운 안전 지키는 거, 뭐 이렇게 노숙자 문제 이런 걸 다 주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큰 도움이 돼요. 더구나 한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그레이스 유 후보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현직 정치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인 후보인 그레이스 유 후보가 후보 그 후원금 현황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그만큼 그레이스 유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고 그리고 여러 번 출마를 했기 때문에 탄탄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역 헤더 시의원은 불참하지만 그레이스 유를 포함해 모두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다운타운 LA 라이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LAPD는 어제 오후 6시 15분쯤 LA 라이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은색 아디다스 신발을 신은 한 흑인 남성이 흰색 혼다 승용차를 타고 와 LA 라이브의 식당 픽신스 소울 키친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20대 남성을 총으로 쏜 뒤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20대 여성도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두 명 모두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성은 숨졌고 여성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행하고 있는 전기차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전 대기 시간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를 찾은 운전자들은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충전기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문구가 스크린에 떠 있습니다. 충전소는 충전을 하려는 전기차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기차주들에게 차를 충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Probably two hours. Because if I cannot go there, I have to start driving other station. If I get to other station, it's the same thing. So probably one hour and a half, two hours. 일반적으로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차주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정도입니다. 문제는 충전소가 부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차량 충전이 끝나고 차를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아 충전소에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저에는 아로피가 있지만 Electrify America나 뭐 EVgo나 이런 데는 이제 아로피가 없어요. 그럼 하고 그냥 놔두 그냥 가만히 계속 지네끼리 떠들고 아니면 어디 갔다 다시 오고 그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더구나 업체는 전기차 충전기가 고장나도 일손이 딸려 복구 작업이 지연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More stations and working stations. Most of it is not working. Look, broken. 이러다 보니 전기차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충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전기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LA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소 렌탈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찰 허가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의회는 어제 에어비앤비와 하숙, 호텔 업계 등 단기적으로 숙소를 임대하는 업체에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은 해당 업체나 숙소를 방문해 안전과 수용인원, 직원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시정부에 등록된 관련 시설은 6,700여 개입니다. 이번 경찰 허가제는 에어비앤비 등 업계가 무분별하게 숙소를 임대하면서 무질서한 파티가 횡행해 숙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과 시행 일정 등은 다음 달 1일 재차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게는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네, 한 차례 연장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오늘로 끝날 예정인 가운데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뒤 세 번째 중동을 찾는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휴전을 연장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나토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벨기에를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럽 안보협력기구 일정을 끝으로 다시 이스라엘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7일 전쟁 발발 후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주요 인사들과 만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방안, 전후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 연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ore hostages would be coming home. More assistance would be getting in. So clearly, that's something we want. And I believe it's also something that Israel wants. 한 차례 연장됐던 일시 휴전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에 끝날 예정인데 블링컨 장관의 방문으로 추가 연장 협상이 힘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 이사회에 출석해 휴전 연장을 넘어 진정한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ense negotiations are taking place to prolong the truce, which we strongly welcome. But we believe we need a true humanitarian ceasefire.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과 테러 가담자들을 내놓아야 진정한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If Hamas returns all of the hostages and turn in all the terrorists who took part in the massacre, a real ceasefire can be achieved that will last decades.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 속에 미국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 방지 노력을 이스라엘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생후 10개월 아기가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숨졌다고 하마스가 주장했습니다. 인질 가운데 가장 어린 아기로 어머니와 형 등 다른 가족도 공습에 모두 숨졌다고 하마스는 주장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에 잡혀간 10개월 아기 크피를 인질 가운데 최연소로 알려지면서 생사와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크피로와 4살 난 형, 그리고 형제, 엄마 등 3명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다는 하마스 측의 주장이 나왔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시 휴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종료되는 가운데 일시 휴전이 이틀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복수의 이집트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휴전 종료 이후에 전투 계획을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할레비 참모총장도 다음 단계를 위한 대비가 돼 있다며 군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미성년자 2명, 가자 지구에서 무장계한 3명이 사살됐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면서 양측의 휴전 연장 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미국에서 운전자들의 주차비 부담이 가장 큰 도시는 월 $400대를 지출하는 뉴욕으로 조사됐습니다. USA Today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운전자들은 매달 최소 $443를 주차비로 지출해 대도시 가운데 주차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필라델피아, 워싱턴, 샌디에이고가 순서대로 뉴욕의 뒤를 이었습니다. 주차비 부담이 가장 적은 도시는 월 $40를 지출하는 댈러스와 맨피스입니다. 주차 공간이 가장 넉넉한 도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클랜드가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LA는 8위에 각각 랭크됐고 주차 공간이 가장 부족한 도시 1위는 샌디에이고, 2위는 텍사스주로 조사됐습니다. 전기차 충전 주차장이 가장 많은 도시 1위는 시카고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를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준 회사를 미국이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해킹으로 외화를 벌고 돈을 세탁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해킹한 가상화폐를 돈 세탁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신바드라는 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신바드는 여러 고객들한테 가상화폐를 받은 뒤에 서로 섞고 쪼개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하게 돕는 회사입니다. 미국 당국은 라자루스라는 해킹 그룹이 몇백만 달러, 우리 돈 몇십억 원의 가상화폐를 이 신바드를 통해 세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 정찰총국이 키우는 해킹 그룹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은 물론 한국 정부기관과 기업 등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석기관들은 라자루스를 포함해서 북한 해커 집단이 지난해에만 총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2천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탈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신바드가 미국 안에 갖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는 러시아 거래소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해킹과 돈 세탁 방법을 더 늘려가고 있어서 미국의 고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딸 주혜가 북한에서 샛별 여장군으로 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주혜 후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건데 국정원은 다양한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에 이어 간부들과 악수를 하고 김정은 바로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김정은 버금가는 위상을 과시한 김주혜. 김주혜가 북한에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리고 있다고 대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정찰위성 발사를 축하하는 간부 강연회에서 우주 강국의 미래가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더 빛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대북 매체 NK타임즈는 당 중앙이 내부에서 김주혜를 샛별 여장군으로 부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화성 17형 발사 때 처음 등장한 주혜는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불렸고 이후 존귀하신 자제분으로도 불렸는데 이제는 후계자를 의미하는 샛별로 호칭이 격상됐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김주혜 후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금성을 의미하는 샛별은 북한 내에서는 미래의 지도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투쟁을 찬양한 북한 영화에서 김일성이 샛별에 비유됐고 김정은도 후계자로 내정되기 전까지 샛별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김주혜가 샛별 여장군으로 불리고 있다면 김정은의 후계자라는 의미인데 북한이 김주혜로의 후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미주 3.1 여성동지회가 차세대와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미주 3.1 여성동지회가 차세대와 함께하는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6일 LA 한인회관 주차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누구나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헬렌 김 부회장은 한인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행사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민 상원 의원이 어바인 경찰서에 현대적인 통신 장비와 충전소 등을 포함한 13대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99만 달러의 주정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켄트 어바인 경찰서장은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 커뮤니티와 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뉴욕주 최대 의료 네트워크인 노즈웰 헬스 등의 데이터가 유출돼 뉴요커 4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출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주민들에게 신원 도용 방지를 위해 반드시 신용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시의 겨울철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조치가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눈이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적용돼 다운타운 주요 도로 등 주차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견인 수수료 $150와 벌금 $60를 포함해 차량 보관료로 하루에 $25씩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첫 해외 김치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김치의 날을 맞아 열린 개관식에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와 릭 블랭지아디 호놀룰루 시장 등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이 참석해 김치 박물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김치 박물관은 무료로 개방되며 각종 이벤트와 김치 관련 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전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